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 했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달라 그랬어요. 안 누르신 분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 사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기는 토지 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쉬운 이야기 오늘 좀 시연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할 때 자주 쓰는 저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소개팅 가서 남자친구가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 소개팅 나온 남자를 이렇게 봤을 때 명함이 있다. 우리 소개팅한 남자에게 뭐가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게 관심이 있어요? 자, 물론 뭐 성격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인격도 중요하나? 뭐 또 뭐 중요하죠? 입맛도 중요하다 할까요? 또는 뭐가 중요해? 또 아 그렇지 경매 경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걸 싹 다 합해서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연봉이라고 그러죠. 연봉. 그렇죠? 우리 남친 볼 때 뭐 봐?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뭐 봐? 연봉밖에 안 봐. 맞나요? 너무 표현이 심한가? 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개팅 가가지고 소개팅을 가서 남친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친의 연봉이 궁금해. 처음 본 남자한테 연봉 얼마야? 못 물어보죠. 명함을 보면서 연봉이 관심인데 뭘 봐요? 자, 예를 들면 이름이 김뿅뿅이고 회사는 주식회사 어디어디다. 그럼 뭘 봐요? 연봉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되죠? 그죠? 연봉은 주식회사 어디 어디냐 이 회사에서 결정되는 게 이름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이해하기 위해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지에서 아파트 건축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목이 전 또는 지목이 답 이렇습니다. 아파트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김, 전, 김, 답 뭐 김과 수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땅에 쉽게 말하면 이름입니다. 지목이라고 할게요. 지목.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거냐? 지목과 용도 지역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다시요. 그 토지의 연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걔는 용도 지역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목이 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목은 뭐냐면요, 토지의 이용 목적이죠. 근데 이게 토지의 이용 목적이다 그러면 이 땅은 뭐하는 땅이냐? 전이니까 뭐 밭전자잖아요. 밭농사 지어라 이런 땅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목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전입니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전입니다. 그러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잠실 같은 경우 개발이 엄청 많이 돼 있죠. 근데 그 동네 옛날에 다 뭐였을까요? 잠실이 뭐예요? 누에 잠자잖아요. 그 뽕밭이었어. 뽕밭이었으니까 지목이 다 전이었겠네? 그러면 거기 만약에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지 않고 누군가 개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 잠실이라는 아파트 많이 짓는 동네니까 용도 지역이 뭐 주거 지역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목은 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지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땅을 샀대요. 그 땅을 산 분에게 어떤 땅 사셨습니까? 아, 농지요. 그래. 아, 농지를 사셨나요?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 농지라니까요.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토지 투자 아직 할 때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땅을 샀습니까? 라고 묻거나 또는 어떤 땅을 샀습니까? 이러면 누가 물으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 지역 샀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맞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소개팅에 온 남친이 연봉이 얼마나 결정되느냐는 주식회사 어디를 다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거 용도 지역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옛날에 낙찰받았던 농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하진부리 153-11번지를 김종윤이 아니고 김종윤이고요. 하금완이 아니고 하금환입니다. 제 막내 이모, 막내 아들입니다. 예. 거기 이제 저랑 같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같이 살던 사촌 형님인데요. 강원도까지 가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목을 보면 답이에요, 답. 그죠? 현황은 나지대인데 지목이 답이었어요. 답이란 말은, 아니, 그 김종유리가 요즘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니 강원도 평창군 진문면까지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냐. 지목이 답 나오죠. 그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을 보는 거라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죠. 일반 상업 지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용도 지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에 따라서 또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출발은 어떤 걸 지을 수 있느냐는 용도 지역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 어려울 건데. 자,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돼 있죠.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뭔 말이냐면 하지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 어떤 용도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네거티브 방식인데요. 일반 상업 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와이프한테 용돈을 탔을 때 어떠합니까? 와이프가 용돈을 줄 때요. 당신 이걸로는 오늘 점심 사 먹는 데 쓰고 머리 깎는 데 쓰고 뭐 지하철 타고 오는 데 써. 이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는 못 쓰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 못 사 먹어.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당신 이거 룸사롱 가는 데 빼고 다 써도 돼 이러면,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쓰는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 쓰임이 많은 땅에 쓰는 표현입니다. 생략하고요. 지금 이야기 몰라도 됩니다. 자, 건축할 수 있는 건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등인데 이 숙박시설이 안 된다도 아니고 숙박시설 중에서도요. 공원 녹지, 지형 지물 이런 거에 따라서 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육미 대상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해 주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위락 시설도 아까 숙박 시설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별표 17호 저쪽 공장 위험물 처리 시설, 요거 이제 그 LPG 충전소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뭐 요런 것 등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땅을 볼 때 지금 써놓은 건 이런 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땅을 산다.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아무리 시골 동네라고 하더라도 서울 어떤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아주 시내에 있는 땅이겠죠. 그죠? 예. 보시면 이 땅이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진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도서관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있고, 그죠? 예. 굉장히 시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산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로드뷰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골이어서 아직 나오네요. 자, 볼까요? 예.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보시면 예, 두레프라임이라는 건설사에서 이 사업 시행사입니다. 지금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예. 오늘도 뭐 다른 건으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파트 다 지어서 이제 곧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있죠. 제가 산 건 뭡니까? 요 밑에 땅이었죠. 저는 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을 만큼 값뿐 아니에요. 어쨌든 요 밑에 땅이 제가 산 게 뭐였습니까? 질문. 제가 산 게 지목이 전이었습니까? 답이었습니까? 아니면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까? 자, 제가 산 땅은 일반 상업지역, 진부면 시내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일반 상업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산 땅이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집가는 땅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실 거니까 지금 이제 물건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제가 매입했던 시점이 2013년 11월입니다. 2013년 11월이면 어떤 때죠? 평창이라는 동네가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까? 예,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죠. 그렇다면 평창의 동계올림픽 발표가 언제 났죠? 2010년인가 2011년에 아마 났을 겁니다. 2011년도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이건희 그 삼성그룹 회장님하고 가서 했었죠. 그죠? 발표가 난 다음이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018년 1월 달에 올림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진부면이 평창군 진부면이요. 이 동네가 지하철이 개통한 곳입니다. 지하철이 어디쯤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부역입니다. 진부역이 있는 곳에 면사무소 소재지 시내죠. 그죠? 진부면 시내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이 지역의 주거 수요가 많아지겠죠.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때에 맞춰서 KTX가 개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 지역이 많이 개발할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억 5천짜리 땅을 4억 6,800에 경매로 62%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하고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많이 났네, 차이가. 예, 그런데 얼마에 매매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 짓는 사람에게 아파트 지을 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수익 내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냈던 땅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를 볼 때 지목을 볼까요? 용도 지역을 볼까요? 남친을 볼 때 이름만 보고 연봉 보죠. 회사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토지를 볼 때 지금부터는 용도 지역으로 이야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남역 1번 출구 1번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